오늘 2월 1일 토요일을 맞이해서 또 밖을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비를 피해서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 웜스프링 카지노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 봄 날씨 같이 참 좋습니다. 물을 땄습니다. 땄어요? 오늘 이곳에 와보니 날씨가 화창하니 봄 날씨 같고 또 예상치 않은 또 날씨에 모두들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비가 안 오니까 햇빛이 나고 모처럼만 햇빛 보니까 좋네요. 예, 아이고. 홀로는 비가 주룩주룩 올 때 세상이었어요. 예. 요거까지 만들고 벌써 땄어요? 네. 아, 빠르네. 여보 미안해. 진짜 오늘 인디안촌에 생각지 않은데 왔잖아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보니까 사방이 다 터져 있고. 맞아. 예. 예. 저 역시 아까 마운트 후드에서 눈이 있고 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님들 비를 안 맞게 해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달려왔는데. 아유, 정말 비가 왔네요. 참 예상외로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어. 오늘 하루도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너는 불교잖아.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거 왜 손수 나오냐 이거야. 너는 불교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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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니다 누가 아니다 누가 그거 부르는 거 같아? 아, 우리 여기 참이다 나왔어. 우리 빨리잖아. 아, 요새 문화생활을 좀 안 했더니 그거를 빨라 하려고 못하고 있네. 이거 내가 이 채널에 봤어요. 그게 너무 잘 너무 재밌죠? 막걸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옛날엔 저기까지 물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네. 요거 레어가 그 위에 또 있고 그러는 게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갖고 지금 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네, 줄어들었다 이거. 여봐 레어가 요 꼭대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갖고 그대로 거친 사막이다. 2시간 이상을 운전해 와서 지금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등산로가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습니다. 특이하다.
저기 편별한 거 봐. 와, 먼지물 봄기운이 나는 봄기운. 진정한 탁선입니다. 진짜 탁선입니다. 맞아, 탁월한 선택이죠? 아, 기다 안 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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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완전히 김삿갓의 방랑지다. 오늘도 뭐 정차없이 걷는다, 뭐 이거. 그 바다로 생각하고 거기 땅끝 마을까지. 이쁜데 상당히 이게 날카로워. 우리 회원님들이 달리고자 하나 갈 데가 없네요, 이제. 같이 어? 여기를 한번 걸어볼까나? 이제 강에 헤엄쳐, 저기 같이. 이제 헤엄쳐, 진짜로. 이제 헤엄쳐, 저까지 가. 철인 3종 경기. 어머, 집이 있었어. 네? 어, 이거 꼬마, 우리 총 맞은 거 아니야, 저거? 아니요, 저기. 트레일러? 트레일러 팍이야. 알비 팍. 아니, 그러니까 저런 집이 저 컨테이너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오리 아니야? 어머, 오리야? 어? 오리. 어머, 오리야. 어머, 오리야. 뭐야? 오리야. 진짜예요? 어. 오리 진짜? 뭐야? 아닌데. 아니야. 어머, 이게 뭐예요? 골프공도 아니고. 오리야? 플라스틱으로 보면 맞을까? 플라스틱 같은데. 여의주. 여의주. 어. 용이 올라가고 그냥 여의주만 놔뒀어. 나기 위해. 아니, 용이 떨어뜨렸나? 이제 알비 파기인데, 네. 알비 파기인데 이제 알비도 가져와서 파킹하고, 네, 저거 이제 돈, 저거 이제 이렇게 전화 가지고 저기 렌털에서 살기도 하고 그래요. 파킹이 여기까지 있네. 지금 겨울이라 좀 영업을 안 하나. 그러면 배들이 많이 있어 저기에. 목 비벼서 먹어. 목? 아니세요? 예예. 목을 쐈다고? 벌써. 어제 밤에 내가 무을 썼어, 도토리 무을. 벌써 세참 먹을 시간 됐어요? 네, 세참 뭐 이랬으니까. 힘들게 내려왔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저기 티 있는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엄청 귀한 거예요. 진짜 탱글탱글 좋다. 아, 형님, 형님. 탱글탱글. 잠깐만요. 간장 탱글탱글. 간장. 그거 하다가 나는 포기했어. 저, 그래. 나도 처음에 실패했어. 감사히 잘 진짜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계속 지어야 된대. 그래서 아이 간장. 30분, 40분 지어야 돼. 간장 줘보세요. 오늘 또 무작정 2시간 이상을 달려왔는데 또 이 와보니 그런 대로 또 산행을 즐길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새참도 먹게 됐습니다.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진짜 힘들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먹음직스럽네요. 내 겁니다. 예, 같으시다. 아이고, 땡큐 땡큐 땡큐. 가방을 벗으셔야 되겠네. 기가 막히다. 감사해요. 예,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만큼 하려면 도토리묵 진짜 가루 많이 들어가야 돼. 나 흙으로 되는데 나눠 먹으면은 자, 안 나오면 책임 안 집니다. 잘 네, 알아서 알아서. 조심하세요. 비디오군요. 뭐 이승기 씨가 굉장히 운이 있는 사람, 이승기 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걔만, 걔가 뭐 30년 만에 한 번씩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자존감, 그래가지고 걔를
돼? 어, 그렇게 따라하셔야 돼. 우승,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승 씨가 있으니까 햇빛이 난다 이거야. 따라와. 여름에. 네. 네, 그런 건가? 전라북도 격포에 가면은 어, 옛날에 우리 친구가 했는데 아들이 하더라고. 2년 전에 그러니까. 근데 이런 비탈에 저런 집을 딱 지어놨어요. 멋있겠다. 그리고 강도 한가지... 있고요. 에? 물도 있고 물도 있고. 아니 이제는 좀 여럿이 다니는 게 재밌어. 맞아. 여럿이 다니는 게 재밌어. 혼자. 천천히. 예전에 젊었을 때는 막 빨리빨리 이것도 저것도 봐야 되니까 그치. 바쁘니까 그런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막 여럿이 가서 막 먹고 놀고 이게 재밌어. 쌉니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맞을 거예요. 여기 오기 잘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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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학설입니다. 아니, 폴로 가면 추워. 인정. 생각지도 않는데 안 했던데 이렇게 와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겨울나라에서 우리는 봄을 찾아와서 봄을 찾아. 맞아. 우리 잠바 벗었잖아. 자, 올라갑시다. 천천히 오세요. 내려갈 때는 몰랐지만 참 많이 내려간 거예요. 긴 여정이. 내려갈 때는 짧은 여정이었는데. 네. 그래도 간간이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 바람이 또 땀을 걷어가잖아요. 이제 길 나왔죠? 이 정도 봐야 되겠다. 어. 멀리서 온 거. 어. 고래도. 응. 어, 눈 같다. 눈하고 입. 어, 입. 어. 응. 아이씨. 사막 지역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군데군데 돌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유지 풀아프리 경계를 이렇게 철조망으로 해뒀습니다.
젊었을 때 개울 많이 넘어다녔잖아. 예. 출애 우리 있어 이렇게. 아, 저를 우리가 길을 잡은 거 일로 가. 어, 그래. 길에서 왔었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오케이. 깊고 있. 올라와야 되는 거. 어. 청년이 어디 가서 눈 봐. 대시오. 저기 오시고 좀 기다려봐. 뭐? 생각. 생각? 오늘 또 사막을 탐험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또 걸어봅시다. 오늘 사막을 누구냐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거 하나씩 돌을 가지런히 쌓으니라고. 그래 뽑았구만. 그래서 줄을 맞춰서 했어. 어. 그냥 똥이 똥이 많네. 그만큼 짐승이 있다는 거야. 어, 혹시? 흑범? 곰이 나타나면 이거 죽을 거지. 자, 곰이 나타났다. 그럼 키를 크게 해야지. 곰이 나타났다. 여름에 여기서 그늘에서 잠자도 좋겠다 이런 데서 나무 그늘. 방울대. 어, 짐승 네, 부푸가 있습니다. 가 빨리 가. 엄청 큰 거야. 짐승이 엄청 큰 거야. 가서 곰국 끓여 먹자.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애들이 와서 전부 이렇게 만들어. 아니 근데 피가 있네요. 약간 아직 소 그런 사이즈다. 좀 크다. 여기 저거 있나 봐. 얼크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엘크? 무스 정도나. 아 우리 내려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어머 가자 가자. 도가니 있네. 도가니. 응? 도가니. 도가니? 오늘은 계획 없이 여기를 와서 저기는 못 올라가고 언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와서 저 바위 위 꼭대기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낯선 짐승의 뼈가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배설물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약간 무서움을 느껴서 가자고 합니다. 잡아먹었다고 도망치자. 언니 나는 잘해. 나는 지금 개불러 지금 맞히려고 너 지금 농사를 거지. 왜 이러? 그러니까 여기 사막에 오니까 또 먹이 사슬도 구경하고 이게 강자만이 살아남아. 아니 얘네들한테 나를 갖다가 몇 하고 자기를 도망가는 잡담박이더라. 시간을 벌어가지고 손님 이렇게 도망치는 거야. 들어가야 진짜 인간 말이야. 한쪽으로 가야 나는 본질이 나오니까.
오늘 특별한 경험입니다. 손가락 이어 음식 좀 잡수게. 아니요, 손가락. 내 밥 좀 가져가세요. 국수도 먹어야 되고, 우리. 국수도 먹어야 되고. 계란말이도 여고? 네. 어. 감싸요. 아, 또. 괜찮아? 또 오랜만에 먹어. 진짜 오래가면 한 진짜 오래됐어. 천천히 꼭꼭씹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드세요. 그래. 오늘도 태하니까. 오늘도 제일로 따뜻한 데서 점심 진짜. 먹는다. 이렇게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남의 가게 와서 남의 가게 와서 밥을 먹을 줄이야. 오브라치 10브라치네. 나는 지금 저 밖에 벤치 의자에서 먹어야 되나 지금. 앞에 보이는 게 프라그렉입니다. 프라그렉. 아,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살아간 거야? 뭐 한 거야? 어? 스노우모빌. 아. 어. 안 빠질 거예요, 아마. 안 빠질 근데 물 빠져도 물이 그렇게 안 깊어. 눈 내리는 프라굴레익 전경입니다. 아, 자. 이걸 그 누가 호수라고 부릅니까? 그냥 운동장이지. 자, 어디서? 물 어디서? 우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빠져 말어. 스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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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깊어 빠진다니까? 와, 이렇게 깊어 빠지잖아요.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자, 사진 하나 찍고 합시다, 이제. 자, 맛이 갔구나. 맛이 갔구나. 그냥 며느리 보면 정말 맛이 갔어. 와, 진짜 멋있다, 근데. 근데 나도 나도 내가 가져올게. 새싹인가? 새싹인가? 영양가 봐. 그러게. 원래 색깔이 이런 색깔이거든. 네. 이거. 근데 이게 새로 나온 거라는가 봐. 저 위에는 좀 또 있잖아. 위에는 다른 색깔이잖아. 그건 이제 올드원이고. 아, 얘는 새걸로 태어난 거. 어, 새걸까 이 색이네. 이거 봐. 어머, 어머. 이거 봐, 이거 다 새 거가 싹이 많이 난다, 이렇게. 신기하다. 여기 보세요. 약간 북쪽 방향에는 여기 나무 가지가 없잖아, 북쪽으로는. 네. 어, 그러네. 어, 지금. 왜 그래요? 여기 남동쪽으로 지금 나무 가지가 있네. 나무가. 좀 신기하다. 바람의 영향이 돼, 바람.